항상 다이나믹하고 기상천외한 썰을 재밌게 보고 있는 시청자입니다. 썰왕썰래 쭉 보다가 문득 제 군생활도 생각이 나서 한번 풀어볼게요. 때는 북한과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던 시기. 저는 강원도에 위치한 수색중대에 막 전입한 상태였죠. 제가 속한 부대는 연대 직할중대로 평소에는 연대 내 막사에서 훈련을 받다가 로테이션 기간이 오면은 DMZ 내부에 위치한 GP로 교대 투입되어 전방으로는 북한 초속, 후방으로는 GOP 라인을 감시하고 보고하는 고단 임무를 받은 부대였죠. GP 생태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GP에 수십에서 수백 명의 사람이 있는데 취사병 한 명이 들어간대요. 거기에 밥하는 사람이 꼭 필요해서. 막 전입 온 당시 중대 개편이 이루어졌고 인근 대대의 인원이 차출되어 사실상 같은 연대지 아저씨나 다름없는 사이 이어서 갑자기 중대원으로 투입되어 일병에서 상병 라인이 좀 꼬여버린 새로운 소대가 생기면서 저는 그 어수선한 소대로 들어가게 되었죠. 물론 그 와중에 각 소대마다 취사병을 맡을 사람이 필요했고요. 어쨌든 오래 할 사람을 뽑아야 되니까 2등병 중에 뽑아야 했죠. 막상 뽑으려고 보니 자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저 포함 알동기 3명이 행보관님 면담에 수차례 불려갔습니다. 야, 우리 작전 들어갔다 나오면 휴가 주는 거 알지?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취사병 하면 휴가 더 붙여주는 것도 아니? 몰랐습니다. 휴가. 이제 막 훈련을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아 100일 휴가도 못 가본 저에게 휴가라는 단어는 너무나게 달콤하게 들렸죠. 제가 하겠습니다. 휴가 얘기 듣자마자 속이 뻔히 보이긴 했지만 이때다 싶어서 손을 번쩍 뜬나 그땐 몰랐습니다. 제가 뭔 일을 하게 될지. 그래, 우리 땡땡이가 취사병하고 싶다니까 하는 걸로 하자. 그래도 요리하는 대신 초소 근무 같은 건 안 해도 되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아. 알았지? 예, 알겠습니다. 보통 타부대는 호텔 조리학과 출신이나 한식 조리 자격증 보유자 뭐 이런 사람들 뽑는데 휴가 더 나가고 싶은 애를 그냥 뽑더라고요. 앞에서 말했듯이 여기저기서 전출로 온 인력들이 짬뽕이 된 짬뽕 소대였기 때문에 일단 선임 취사병조차도 없는 상태에서 맨땅에 헤딩하듯 배웠습니다. 3일 정도 GP 체험하러 올라가서 타소대 선임한테 밥 짓는 거 배우고 내려왔죠. 군대 조리표는 그냥 그달의 메뉴랑 영양사가 구성해준 재료, 목록, 1인당 섭취량, 고기 200g, 뭐 청경채 30g 뭐 요딴 식으로나마 나와있기 때문에 조리법 같은 건 알아서 터득해야 했죠. 결국 그 식단표를 들고 전화기를 달려가서 어머니에게 매일 밤 여쭤봤습니다. 엄마, 이거 잡채는 당면에 얼마나 불려? 청경채는 어떻게 생겼어? 쌀은 몇 번 씻어야 돼? 그리고 실제 투입 후 깨달았습니다. GP 취사병은 GP 내 초소 근무를 제외한 모든 시설 잡무 담당 병이었다는 걸요. 새벽 4시, 5시에 일어나서 아침밥 준비, 혼자함. 외부 가스 보관함 점검, 혼자함. 겨울에 가스 보관함 얼면 안 돼서 모포 둘러주고 자주 바꿔줘야 돼. 점심 준비 및 정리, 혼자함, 급수 탱크 관리, GP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을 다 관리함, 보일러 이상 유무 확인, 급수로 끌어온 물 잘 데워지는지 봐야 됨, 저녁 준비 및 정리, 혼자함, 부식 창고 정리, 각종 라면 전식 부식 사용 일지 작성해서 부식 대장 관리해야 됨, 취사장 식당 청소 및 짬 버리기, 가끔 취사장 하수구 역류할 때가 있어서 그 고무장갑 끼고 손으로 썩은 내 쩌는 내 견디면서 다 끄집어내야 되고 헬게이트라고 불렀음. 도대체 어떤 새끼가 만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김장 김치 관리, GP 초소 외부에 땅을 까서 김치를 묻어뒀음. 열 번째 군사 기밀. 군사 기밀까지. 주 2회 냉장고 청소 등등등등등등등등등. 하도 혼자서 개고생을 하다 보니까 주부습진이 걸려서 손이 다 터지고 손가락도 많이 베이고 기름도 튀어서 살도 같이 튀겨지면서 의무병이랑 엄청 친하게 지냈어요. 나중에 일병 달고서는 이건 도저히 아니다 라고 해서 취사 지원 좀 붙여달라고 애원해서 좀 나아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빡센 편이었죠. 휴가는요? 이 빌어먹을 무슨 칭찬카드인지 무슨 그지 깽깽이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중국집 탕수육 쿠폰 모으듯이 칭찬카드 몇 장 모으면은 1박 추가 이딴 양심 출타한 제도를 만들려고요. 정훈교육 잘 듣거나 작전하다가 뭐 잘하면은 간부가 주는 그런 거요. 그 카드를 취사병한테 투입할 때마다 하나 줍디다. GP를 3번 투입해야 1박을 붙일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다사다단했던 GP 생활을 이어가던 중 슬슬 저도 짬이 차고 요령이 생겨서 적응해가던 무렵이었습니다. 제가 군생활을 하던 당시에는 앞서 말했듯 북한과 사이가 굉장히 나빠서 툭하면은 전방부대들이 긴장하던 시기였죠. 그러던 어느 날 FM장의 FM 고릴라 닮은 육사 출신의 우리 중대장이 올라와서 FTX 훈련을 보더니 이런 말을 합니다. 야 GP장아, 예, 취사병 말인데 상황 걸렸을 때 그냥 초소만 들어가면 되겠어? 땡땡이 너 일로 와봐. 일병 땡땡땡. 저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나 두려움에 떨며 고릴라 중대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고가 초소에서 총격으로 사수가 사망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부사수가 사수를 대체합니다. 그러면 다 죽었어. 그럼 어떻게 해?
잘 못 들었습니다? 사수 부사수 전부 다 죽었다고 넌 어떻게 할 거냐고. 쩌렁쩌렁한 고릴라의 함성 앞에 대충 눈치껏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아들은 저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았지만 중대장이 원하는 답을 해줬죠. 제가 고가 초소로 들어가서 바로 대응하겠습니다! 들었지 주피장? 다음 투입 전에 우리 땡땡이는 모든 사격 훈련 참가시키라고. 응? 다 할 줄 알게 교육시키란 말이야. 당시 상부에선 대남 도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라는 지침이 있었고 이에 한 발 맞으면 세네 발씩 대응 사격하던 기존 지침에서 북한 초소가 아예 추가 도발을 못하게 아주 강력하게 대응하라는 식의 명령이 하달된 겁니다. 다시 말해 적의 총격이나 포격으로 인한 우리 최전방 초소에 인명 피해가 생기면 가용 인원은 죽은 사람 대신으로 어떻게서든 대응 사격을 최대한 갈기고 다음 작전으로 넘어가라는 거였죠. 사수 부사수직이 없는 일반 소총수들도 그래서 2차 보직처럼 공용화기 사격 임무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최전방답게 GPA에서 다양한 공용화기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군생활하면서 쓰는 대부분의 장비가 여기 있죠. 중대장 왈. 전시 상황이 되면 담당하는 공용화기나 정해진 포지션이 없어서 어디에나 투입 가능한 취사병은 초소에서 모든 무기를 만능으로 다룰 줄 알아야 한다면 싹 다 배우라고 했습니다. GP 교대 이후 휴가를 다녀와서 다음 투입까지 후방에서 훈련을 받게 되는데 후방 지역을 폐바라고 부르는데 폐바 대기 중에 일과 및 작업은 물론 각종 훈련과 유격, 혹한기까지 다 해야 되는데요. 이 시기에 저희 중대에서는 취사병들을 마귀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저는 중대에서 총을 제일 많이 쐈죠. 개인화기 K1, K2 바꿔가며 사격하고 K201 유탄 쏘고 K3 경기관총에 K4 고속 유탄 발사기에 K6 중기관총 57mm 무반동총 등 나중에는 펜저까지 넌네만에 하다가 편제됐으면 그것도 쏴봤을까요? 그렇게 모든 화기를 숙달해가면서 폐바에선 K3 들고서 행군하고 혹한기 훈련 중에 통신병 사망 처리해야 되니까 대체자로 99K 통신도 대신 대체하고 GP에서 내내 밥하다가 부인 물려주고 말년에 전역하기 전에 초소근무까지 개빡석에 섰네요. 중대장이 저를 싫어했던 걸까요? 제가 떡대가 있어서 터미네이터로 만들고 싶었던 걸까요? 처음에는 휴가 조금 받고 싶어서 지원했던 취사병이었는데 그걸로는 휴가를 못 받았지만 그걸로 휴가를 못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개조당한 뒤로 사격 만발, 특급 전사 선발돼서 휴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덕분에 다양한 경험도 했고요. 참 힘든 일도 많았지만 맛있는 것도 많이 만들어 먹고 소대원들이랑 똘똘 뭉치면서 재밌게 지낸 2년이었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썰은 호기롭게 신메뉴 만들다가 군장 돈 썰, GP 근무 쓰다가 귀신 본 썰, 폭풍을 부르는 GP 김장김치 대 소동 등이 생각나는 대로 올려보겠습니다 라고 킬제이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였습니다. 그러니까 후방에서 밥 만들고 있다가 앞에서 싸우고 있는 전우들이 죽으면 그 전우가 담당하던 화기를 들고 싸워야 되니까 모든 화기를 다 써볼 줄 알아야 된다고 다 쓴 거 다 해보게 시킨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게 취사병이야? 특전 취사병이야? 뭐 특공 취사병이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야 이거? 여튼 재밌는 썰 잘 봤습니다. 군대설 재밌게 보고 있는 유튜브 청자입니다. 의경 출신이다 보니 제가 경험하지 못한 육군, 공군, 해병대 설 등 재밌더라고요. 저는 19년도 9월에 입대해서 21년도 4월에 전역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의경 생활을 했고 지금은 없어진 부대예요. 참고로 저는 술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 내가 부대에서 처음 술 마신 날. 일단 제가 생활하던 부대를 설명드리자면 소대는 두 개였고 1소대, 2소대, 각 소대 안에 1분대, 2분대로 나누어져 있고 각 분대는 소대장 한 명과 부관이라고 하는 부소대장 한 명이 관리합니다. 육군에서는 육사 같은 곳에서 소대장이 임관하듯이 의경은 경찰학교에서 졸업생이 와서 군 생활을 대신하죠. 순경으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육군은 소위로 시작하는데 경찰은 경위로 시작합니다. 의경은 아시다시피 일주일에 한 번씩 외출이 허용돼요. 솔직히 20대 청춘들 외출 나가면 뭐 하겠습니까? 다 술 먹고 놀다 들어옵니다. 그런데도 엄청나게 취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 봐줍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하루, 외출 하루를 바라보며 버티던 순간 터지게 되는 코로나? 의경은 솔직히 코로나가 터진 직후 막힌 육군과는 다르게 코로나 2.5단계가 되어서야 막혔습니다. 모든 군인분들은 그렇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나가서 스트레스를 풀던 의경들을 막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에서 저 터지는 거죠. 그 당시 선임들은 저녁날이 되면은 전날 친한 사람들끼리 침대 안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어떻게 침대 안에서 술을 마시냐고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 저희 부대 생활관 내부를 알아야 되는데 생활관은 작은 방에 2층 침대가 8개가 들어가죠. 그리고 저희 부대는 특성상 24시간 운영체제였고 새벽에 근무를 뛰는 사람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늦게까지 편하게 자기 위해 가림막이나 암막 커튼 등을 침대 양 옆에 앞뒤로 두를 수가 있습니다. 아, 개인 이렇게 병원처럼 새벽 근무를 하면 아침 점호도 없었죠.
상상이 가시나요? 벽조개에 붙어있는 침대의 양쪽 뒤로 모두 커튼으로 막고 심지어 1층 모든 면이 막혀있는 나만의 조그마한 방이 되는 거죠. 그곳에서 다같이 술을 먹는 겁니다. 대부분의 이런 꿀자리는 선임들이 짬순으로 사용했죠. 술은 어디서 났냐고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외출 나가서 많이 사오고 보관해 놉니다. 가방 검사 그딴 거 안 하죠. 그러던 어느 날 의경도 드디어 코로나 심각해져서 이때는 코로나 전이었구나. 코로나가 심각해져서 2.5단계가 된 후 영외 활동까지 금지가 되고 생활관에서는 땡땡상형님 어떻게 합니까? 야발. 술 존내 땡기네. 저한테 저번에 저녁시 끝나고 선임이 주고 간 남은 소주 한 병인데 이거 드시겠습니까? 크크크크 이랬는데 땡땡상형이 야 가져와 그런 겁니다. 그날은 처음이 처음인지라 쫄리기도 해서 침대 속에서 부식으로 나온 과자에 소주 한 병을 둘이 홀짝거리면서 하루를 마감했죠. 그때부터였습니다. 저희가 술에 대해 과감해지고 슬슬 선을 넘어버렸던 거네요. 두 번째 에피소드, 배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외출에 술을 보충했지만 외출이 막힌 지금은 술을 보충할 수가 없게 되었죠. 하지만 저와 제 동기 선임 후임들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원래 좋아하던 술을 못 먹게 되자 이상한 쪽으로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저희 부대는 예전부터 밥이 맛없기로 유명해서 부대원들에게서 말이 많이 나온 부대인데 밥이 맛없는 건 지휘 요원들에게도 마찬가지인지라 지휘 요원들은 저희가 음식을 배달시켜 먹는 것을 허용해 주었었습니다. 그렇게 언제나 배달을 시켜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에피소드, 며칠 후 근무를 갔다 오고 나서 늦은 저녁, 저희는 극심한 체내 알코올 지수 부족을 경험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같이 배달앱을 넘기면서 메뉴를 찾던 도중 제 눈에 들어온 건 메뉴 맨 아래에 있는 주, 류, 술 좋아하는 선임. 야, 어차피 우리 음식 시키고서 지휘요원들한테 검사도 안 받는데 한번 시켜볼까? 저희 이러다가 민원이나 신고 들어와서 젖대는 거 아닙니까? 어쩌지? 젖내 땡기는데? 그러면은 간단하게 4병 정도만 시켜보자. 그렇게 저희는 어플에 매장 점주분께 쓰는 부탁란에 안 보이는 검은 봉투에 넣어서 부탁드립니다 라는 말을 남긴 채 음식을 기다렸죠.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고 저는 음식을 받으러 부대 앞에 라이더분에게 만나러 왔습니다. 근데 웬걸? 너무나 수월하게 음식과 술이 온 게 아니겠습니까? 그날 저와 선임은 만족스럽게 한 판 벌였습니다. 이 일이 벌어진 후 저와 부대원들은 술을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고삐 풀린 미친 말처럼 마셔댔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꼬리가 길면 밟힌다? 때는 제가 수경 2호봉인가 3호봉 그날도 어김없이 선임 두 명과 셋이서 침대 속에서 술을 홀짝거리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2소대 다음날 저녁하는 친한 선임이 침대 암막 커튼을 확 열고서 얼굴을 들이미는 겁니다. 다음날 저녁이라 마지막이기도 하고 같이 술 한잔 하자는 겁니다. 내가 새벽인가 그랬을 거예요. 조용한 새벽에 술 배달을 시켜서 받으러 나간 후 그걸 들고 복도를 통해 생활실로 가져온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 하지만 짬을 먹을 대로 먹고 술도 먹을 대로 먹은 저희는 평소대로 계획을 이행했습니다. 지금까지 걸린 적이 없어서 너무 방심했던 것 같았죠. 그렇게 넷 중에 짬이 제일 낮은 제가 음식을 받으러 갔다 왔습니다. 그렇게 그날 2차까지 얼큰하게 마신 저희는 기분 좋게 잠이 들게 되었죠. 그런데 다음날 부대가 엄청 시끄러운 겁니다. 대놓고 부대원들 사이에서 누가 술 먹다 걸렸네 만의 말이 오가고 있었죠. 그 당시 친했던 지휘요원 말이 이랬습니다. 늦은 새벽에 부대 주소로 술 주문이 들어온 걸 이상하게 생각한 음식점 사장이 민원이 들어와서 그 시간대 부대 CCTV를 돌려보니 늦은 새벽에 음식 봉지를 들고 신나게 뛰어가 지 생활관로 들어가는 사람 뒷모습이 찍혔다. 저희 부대는 각 복도 구석마다 CCTV 설치가 되어 있었지만 저희는 그걸 간과하고 있었고 민원에 CCTV 영상에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 저희는 시한부 인생인 사람 마냥 무기력하게 처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근무를 다녀온 뒤 저는 놀라운 사실을 들을 수가 있었죠. 저와 술을 마신 두 명의 선임만 공적 제재를 받고 저는 아무 처벌이 없었다는 겁니다. 상황은 이랬습니다. 다음날 저녁하는 선임이 당연히 유유히 저녁을 한 상태라 잡지를 못했고 위에 말씀드렸죠? 짬 낮은 제가 음식을 받으러 갔다가 CCTV 뒷모습 찍혔다고? 그 모습을 저와 술을 같이 마신 선임 A가 A라고 의심을 넘어선 확신을 하고 조사를 했답니다. A 선임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코로나로 외출이 막히기 전 술 먹고 복기 늦기, 술 먹고 동기와 싸우기, 공적 제재 등 술 문제가 많은 선임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A겠구나 하고 조사 중 A와 동기면서 가장 친한 B를 심문 중 B가 자백, 그렇게 A, B 그리고 저 셋이 먹은 술인데 저 빼고 A, B만 걸린 거였습니다. 저는 그때 지휘요원들한테 싸바싸바 잘하면서 성실하고 술과는 거리가 먼 대원 요원이어서 대원 이미지여서 저를 의심하지 않았던 거죠. 구린 CCTV 화질이 그래도 의리 있는 선임 AB의 무거운 입이 한몫을 했네요. 그 당시 저희는 만약에 술 먹다가 걸리면 걸린 사람만 죽기로 합의한 상태였는데 잘 지켜줬었습니다. 그 소동이 있고 한동안 살이는 의미에서 술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 오래가지는 않았지만요. 네 번째 에피소드, 마지막 만찬. 초반부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부대는 1소대 2소대로 나눠져 있고 각 소대엔 지휘요원으로 소대장 부관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웃긴 게 저는 1소대였고 1소대 소대장 부관은 둘 다 순경 출신의 밑에서부터 올라오신 분들이었죠. 근데 2소대의 소대장은 경찰대학교 출신으로 시작이 경위, 육구도로 치면 소위로 시작한 젊은 분들이었습니다. 또 행정소대장이나 본부소대장 등은 경대 출신이 많았죠. 쉽게 말해 1소대는 순경파, 2소대는 경대파. 1소대 순경파, 경대파의 사이가 안 좋았던 거죠. 그런 저와 부대원들도 순경파가 많았죠. 저희들끼리는 경대파는 유도리가 없고 깐깐하고 흔히 말해 말년 병장이 신임 소위를 무시하고 답답해하는 그런 경우. 심지어 1소대 소대장은 옛 의경 출신이어서 저희의 고민이나 힘든 점에 공감대가 많았고 1소대 부관님은 부대원들과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는 신임 순경분이셔서 빠르게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빠르게 친해진 1소대 지휘요원들과 저 그리고 제 동기 두 명은 전역하기 이틀 전 상담실이라고 부대 구석에서 상담도 하고 지휘요원들 잠도 자고 하는 작은 공간에서 술을 까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소대장님께서 저희와 친해지시려고 농담도 자주 하고 오늘은 술 안 먹냐? 나중에 술 한잔 해야지 등 농담 등을 자주 하셨는데 제가 저녁하기 이틀 전 저녁 야 땡땡아 맥주 남는 거 없냐? 아 없습니다. 야 땡땡아 형이 잡으려 그런 게 아니라 언제 한번 먹기로 했잖아. 어제 진짠가? 사실 세 캔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따가 상담실 올라가 있어. 안주는 소대장이 살게. 네 동기들도 불러. 그럼 세 캔으로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소대장이 카드 줄 테니까 빠르게 편의점에서 사와. 이러고 대화가 있고 난 한참 후 술을 먹다가 부족해지면 또 사오고 부족해지면 또 사오고 세 번을 반복했죠. 그렇게 경대 지휘 요원들 뒷담도 까고 하하호호 할 때쯤 벌컥 문이 열리면서 2소대 부관이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휘 요원도 여기서 자는 곳이라고 자신의 짐을 가지러 우연히 들어온 거였죠. 생각해보십시오. 책상 위에 널브러져 있는 종이컵과 과자, 건어물, 바닥에 떨어져 있는 술병, 캔들, 얼굴이 빨개진 상태로 웃고 있는 소대장과 부관, 말년 수경들. 그렇게 2소대 부관은 또 1소대냐 한숨을 푹 쉬고 방을 조용히 나갔습니다. 위 에피소드도 그렇고 1소대가 술 사고가 많았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얼음이 된 채 서로 눈치를 보며 조용히 정리를 했죠. 그날 술자리는 끝이 나고 저와 동기들은 눈치 보며 자연스럽게 저녁을 했네요. 저녁 이튿날 말년이라 봐준 것 같은데 지휘요원들끼리의 사이나 이미지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술 에피소드도 많지만 지금도 충분히 길어질 것 같아 여기까지만 씁니다. 그리고 군생활 중에 술 먹고 사고 친 게 자랑이냐라고 말하는 분들 계실지 모르는데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추억으로 남은 지나간 군생활 이런 일도 있구나 하면서 재미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다함께 탁탁탁님께서 올려주신 써랑썰레였습니다. 유튜브로 써랑썰레 재밌게 시청하고 있는 구독자예요. 제가 한 보직은 워낙 희귀하다 보니 구독자분들께 전령벽인 잔영병이라는 보직에 대한 정보도 알려드리고 잔영병이 되실 예비 군 복무자들 분들에게 이 보직이 얼마나 개꿀 보직인지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글을 한번 써봅니다. 재밌는 썰은 아니겠지만 군대에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잔영병은 말 그대로 부대와 부대 사이에 문서나 명령을 전달하는 배달부의 역할을 하는 보직입니다. 쉽게 말해 사회에서 우체부 쿠팡맨이라고 할 수 있죠. 직접 대면해서 전달해야 되는 대외비나 상급 기밀을 안전하게 운반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보통 각 부대마다 인사계원이나 대대 행정계원이 업무 중 하나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해 전령병은 이 역할만 주 임무로 합니다. 대신 차이가 있다면 우리나라 큰 권역별로 한 부대씩 담당해서 넓은 권역 전체에 흩어져 있는 부대들을 찾아가는 문서 배달을 하죠. 기존에 각 군에서도 전령병을 운용했으나 전자정보 시스템의 발달 때문에 현재는 제가 속했던 국직부대인 국군정보통신사령부에만 있는 아주 희귀한 보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직부대이다 보니 육군, 해군, 공군, 심지어 해병대 인원들도 함께 생활하는 사령부였죠. 자대로 가는 날 대부분 위로 위로 올라가는데 저만 땡땡시 땡땡역으로 내려가라는 명령이 하달되더라고요. 땡땡시에도 군부대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하던 중 마침내 땡땡역에 도착했습니다. 입대 전에도 밀리터리를 좋아했던 저는 자대로 이동할 때 레토나 같은 군용 차량을 타고 이동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스타렉스가 하나 오더니 저를 태우고서 이동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뭔가 느낌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통신사령부 예하 땡땡부대에 도착하게 되었죠. 처음에 저는 중대행정병으로 내정되어 있었던 터라 자대 배치 직후 중대행정반에 앉아 있었습니다. 긴장을 하고 있던 저에게 당시 중대행정병 선임이 너 진짜 개꿀부대 온 거야 라는 말 한마디를 해주었죠. 그때까지는 저에게 밀어닥칠 꿀의 웨이브를 예상하지 못한 상태로 말이죠. 중대장님은 고민하시다가 저를 전령병으로 보내시겠다고 했습니다. 1거까지 부사수를 받지 못했던 행정병 선임은 매우 아쉬워하며 저에게
아, 오자마자 꿀빨러 가네 이 새끼 이거 라는 말을 해줬죠. 저는 영문도 모른 채 부대 내 문서 취급소라는 사무실로 임계되었습니다. 문서 취급소에 들어가니 눈이 휘둥그레졌죠. 대대 지휘 통제실보다 더 많은 책상과 컴퓨터 문서 분류함, 수많은 문서 파일과 문서 봉투로 가득 차 있는 곳. 군입대를 하면 땀냄새와 흙냄새를 많이 맡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도서관에서나 맡을 법한 잉크냄새와 오래된 종이냄새만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행복한 군생활은 시작되었죠. 저희 부대는 통신부대 특성상 수송부 운전병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보직들이 일반 보병들과 비교했을 때 많이 편했습니다. 편한 후방부대이다 보니 모난 사람도 없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가 하게 된 전령병은 전국 모든 부대를 통틀어서 많이 없는 개꿀 개꿀 보직이었던 것이죠. 몇 가지 기억나는 개꿀이었던 점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 전령 업무는 그 어떤 훈련 상황에도 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저희 전령병은 부대 간의 문서를 전달하는 실무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부대 내에 그 어떤 사정이 있어도 전령 업무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훈련과 실무는 완전 구별된 개념이랄까요? 훈련 때문에 전령이 가지 못하면 그 문서가 급히 필요한 부대가 마비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수행했죠. 특히 유격, 혹한기, 대대 전술, 굵직굵직한 훈련 중에도 역시 저희 전령병은 외부로 나가야 있어야 했기에 냄새 나지 않고 깔끔한 용모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육군 본부 본청에도 문서를 전달하러 가야 해서 훈련 상황 중에도 업무 시간만 되면 위장을 깔끔히 지우고 외부로 나갔죠. 제 군생활 21개월 동안 제대로 훈련에 참여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외부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았던지라 경계 임무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중대원들이 고생이 많았죠. 두 번째, 병사가 상여금이나 핸드폰을 받는다? 전령 한번 나갈 때마다 제 기억으로는 5천원씩 전령 여비가 급여 통장에 따박따박 들어왔는데요. 일주일에 두 번에서 세 번씩 전령을 나가니까 당시 제 월급의 4분의 1이 추가로 들어오는 셈이었습니다. 저희는 그 돈을 상여금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지금은 자기 핸드폰을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제가 군생활할 때는 핸드폰 반입이 금지였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전령병은 외부의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전령용 핸드폰이 보급품으로 지급되었죠. 스마트폰이 아닌 피처폰이었지만 지루한 이동시간에 하던 폭탄 심지 잇기 게임은 정말 재밌었습니다. 소대장님의 옥스선으로 전령차인 스타렉스에 연결해서 틀어주시는 최신곡들을 듣는 재미는 덤이었고요. 세 번째, 문서 취급소는 아무나 못 들어와요. 전령병은 전령 업무를 준비하고 기밀 문서를 다루는 문서 취급소의 규정상 보안 지역이기 때문에 전령병과 담당 간부 외에는 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암호병이 근무하는 암호실처럼 문서 취급소 문은 두터운 철문인데다가 도어락이 설치되어 있었죠. 전령병들은 변경 때부터 작업을 피하고 싶을 때 행정보호관님의 눈을 피해 문서 취급소로 대피해 숨어있곤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문을 열기 전까지 대대장님도 저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구조였기 때문에 간부님들 눈에 쉽게 띄지 않는 점 하나만은 소소한 자유를 느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마지막, 먹방 투어와 싸제 담배 구매. 워낙 넓은 지역을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고정적인 전령 배차 운전병과 선탑 간부인 소대장님 그리고 전령병인 저 이렇게 세 명은 매우 친해져 있는 상태였고 방문하는 부대 근처의 맛집들은 전부 다 같이 다녔습니다. 전역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도 모 공변단 앞집에 있는 짬뽕집과 모 전투비행단 앞에 빵집은 아직도 생각이 많이 나네요. 전력여비로 제가 살 수도 있었지만 소대장님은 병사가 무슨 돈이 있다 그래 하면서 매번 밥을 사주셨죠. 그리고 소대장님이 편하게 해주셔서 편의점도 가끔 방문해서 싸제 담배도 살 수 있었고요. 전령병이 아닌 다른 선임들의 담배 심부름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무엇보다 원래도 드라이브를 좋아했던 저였기 때문에 하루 종일 자유롭게 드라이브하는 느낌을 느낄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보안상을 제외하고 쓰느라 다는 못쓰지만 이처럼 편하게 군생활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 너무 많았어요. 저는 워낙 일과 업무가 편했기 때문에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전령 업무 시간 외에는 자진해서 작업도 나가고 이발병, 예초병, 위병조장 등 맡을 수 있는 건 다 맡아서 했습니다. 전령병 대신해서 고생해주는 부대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감사 표시이기도 했죠. 그래서 공공의적이었던 개꿀 전령병이었지만 선임들에게 이쁨을 그나마 받을 수 있었네요. 군생활 동안 고생 많이 하신 분들이 보면 야 이게 군대냐?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같은 부대 내 다른 중대 사람들도 저희를 보고 이게 군대냐? 하면서 욕하고 기피했었으니까요. 하지만 대대장님께서 항상 너희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야 라고 해주셔서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를 오랜 시간 실수 없이 수행하여 뿌듯함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전시 상황이 되면 위험 지역까지 전령을 해야 돼 이동해야 되는 임무이고 적들의 우선적인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유의하여 임무를 수행했었죠. 운 좋게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보직을 맡게 되어 군생활 기간 내내 제가 담당했던 지역의 아름다운 산들과 들을 많이 볼 수 있어서 좋았고 좋은 간부님들과 전우님들을 많이 알게 돼서 지금까지도 연락을 많이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생활에 버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틈마다 책도 많이 읽고 운동도 열심히 해서 나왔죠.
아직 군대 가기 전이신 분들 군 생활을 무의미하게 보내지 마시길 바래요. 끝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나라를 지켜주고 계시는 국군 장병 여러분들 모두 파이팅입니다. 반응이 좋다면 옆부대 대대장의 표창장을 잃어버린 어리버리 전령병, 통신부대 전자사전 밀반입에 야동보다가 딱 걸린 선임 등 한번 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짱구는 온말려님께서 올려주신 진짜 꿀인 것 같은 썰. 어제는 사실 꿀 안 같았거든요. 어제는 무슨 보트병인가 뭐 그래가지고 그거 꿀이니까 꼭 하세요 막 이런 거 보고서 약간 105mm, 81mm 박격포 약간 그런 거 가는 게 꿀이라고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쎘는데 오늘은 이거 진짜 꿀인 것 같은 냄새인데? 단내가 나는데? 우선 부대가 어마어마하게 큰 데서 지낸 것 같아. 이 군대가 뭐 케바케긴 하겠지만 완전 겁나 거대한 군대의 주축이 되는 그런 곳에서 근무를 하던지 아니면 아예 영외 부대의 영외 부대의 영외 부대여서 아예 소수로 아주 작은 섹터만 그 관리하는 그런 완전 구석진 시골에 있는 그런 부대로 가던지 그 둘 중 하나 가는 게 제가 봤을 땐 제일 꿀이고요. 사실 군대마다 뭐 꿀이라고 뭐 여러분들도 군대 아직 안 가신 분들 중에 이제 군대 갈 때 아 그래도 좀 자기 개발하고 자기 시간이 조금 있는 데를 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제가 지금 몇 년간 써렁설레하면서 느낀 거지만 공군 가세요. 공군은 단 한 명도 힘들었다고 말한 사람이 없어. 단 한 명도. 심지어 장갑차 운전병, 장갑차 타고서 경계 도는 그런 운전병? 그 출신 친구들도 뭐라 그러냐면 내무실에서 에어컨 쐬고 있었다, 내무실에서 나오기 싫었다 이런 얘기했어. 그때 당시에 육군에 에어컨 없을 때입니다. 제가 봤을 때 자기만의 시간이 좀 시간 전역이 좀 늦긴 하죠. 전역이 3개월 4개월 뭐 늦긴 한데 그래도 자기가 자기 시간을 좀 갖고 싶고 그러면은 공군을 가는 게 어떤가. 근데 공군 중에서도 빡센 거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개보고 유튜브를 보다가 의무병에 대한 일은 안 나온 것 같아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글을 잘 못 써서 글이 이상해도 이해하기 바랍니다. 싫어요. 그리고 제가 복무한 곳은 의무대가 아니라 의무실이라 의무대와는 다를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도 싫고요. 19년도에 의무병으로 입대해서 땡특공연대 연대본부 의무병으로 복무하다가 21년도에 전역한 짬찌 예비군입니다. 진짜 짬찌네. 첫 번째, 의무병이 되는 법. 다들 아시다시피 의무병이 되는 방법은 의료, 생명 관련 학과를 나온 사람 중에 의무병으로 지원하여 입대하게 되는데 간호학과, 의학과 등 의무병으로 오기도 하지만 생명공학, 재활치료, 심지어 안경공학과에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외부에서 의무병이 꿀이라고 들어서 그런지 다들 지원을 많이 하는데 제가 지원했을 때 경쟁률이 대충 3대1이었어요. 그렇게 심하진 않네. 하지만 꼭 지원만 받는 건 아닌데요. 뺑뺑이로 돌아서 운이 좋게 뽑히는 경우도 있죠. 제 동기 중에 한 명은 아예 관련이 없는 과였습니다. 그런데도 뺑뺑이로 의무병으로 왔더라고요. 어쨌든 의무병으로 입대를 하면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은 후 의무학교에서 후반기 교육을 4주 동안 받습니다. 훈련은 구급법이나 물자관리, 방역기 등을 배우게 되죠. 그런 후에는 전국 각지로 뿌려져 이제 군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의무병 같은 경우에는 진짜 TO가 진짜 거의 없어서 각 부대당 한두 명밖에 없잖아요. 중요자원인데. 두 번째, 의무병이 하는 일들. 저 같은 경우는 특공연대 본부로 가게 되었는데 이 경우에는 의무대가 아니라 의무실이었습니다. 의무대, 의무실, 병원. 각각 어떤 느낌이냐면 의무실은 학교 보건실, 의무대는 지역 보건소, 병원은 대학 병원 같은 느낌입니다. 저는 여기서 의무실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중점을 두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환자들 치료. 어디 긁혔거나 부딪혀서 피나는 등 작은 것들은 의무병이 보고 드레싱을 해줍니다. 참고로 파스 같은 경우 군의관님이 처방 없이 줘도 상관없어서 막 주기도 하죠. 두 번째는 약을 주는 겁니다. 감기 환자나 어디 통증 때문에 진통제를 받고 싶다는 등이 있는 경우에는 군의관님께 진료 후 군의관님이 약을 처방해 주시는데 이 처방받은 약을 저희가 일일이 약들을 약봉투에 넣어서 줍니다. 와? 진짜? 만약 군의관님이 퇴근이나 휴가를 가셔서 안 계실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지역에 있는 부대들이 있는데 그 부대들 각 군의관님들이 당직 군의관으로 서고 전화를 해서 약 처방을 받았습니다. 원래는 안 되지만 각 부대마다 거리가 최소 30분이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었죠. 하지만 각 부대마다 쓰는 약이 또 다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어디 아프면 무슨 약을 써야 하고 그 약이 비슷한 약이랑 뭐가 어떤 작용을 하는지 등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코대원 있니? 아 저희는 코대원은 없고 코프정이나 코프시럽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그걸로 처방받곤 했죠. 거의 보통 뭐 다 복제약들이 성분은 비슷하니까요.
세 번째, 야간 주말 환자 의무대에 같이 가기. 밤에 야간에 환자가 발생했는데 군의관님께서 유선 진료를 받으나 군의관님께서 이거 의무대에 가서 정밀 검사를 한번 받아봐야 되겠는데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미리 의무대에 전화를 하고 의무병과 함께 의무대를 가고 어떤 진료를 받았고 무슨 약을 받았는지 알아야 하고 당직사관님께 그걸 보고해야 하죠. 네 번째, 재고 관리하기. 의무병이 약을 주거나 치료할 때 필요한 약이나 도구가 없으면 치료가 불가능하니 저희는 필요한 물품들을 파악하고 적어놔서 보급대대에 물품을 요청합니다. 물품 뿜빠이를 했는데 이쪽에 물건을 집어넣고 저쪽에 물건이 없고 이래서 그쪽에다가 물건을 뭐 추진하고 뭐 그래야 되나봐요. 그래서 함께 그 통합 관리하는 뭐 그런 시스템에다가 행정 업무를 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것 같아요. 참고로 보급대대에서도 물품이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때는 주공급이나 부대 구매를 통해 필요한 물품들을 따로 주문합니다. 이 경우 분기에 한 번씩 시키기에 저희는 충분히 시키는 편이죠. 주공급이나 부대 구매에서 좋은 물품들이 들어오는데요, 여기서 진짜 필요한 물품들을 또 따로 시킬 수가 있습니다. 부대원들이 필요한 물품을 시킬 수도 있는데 사이가 좋은 부대원이면 시켜주겠지만 아니라면 안 시켜주고, 그러니까 의무병과 사이좋게 지내야 해요. 그리고 소모하는 물품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행정적으로 소모 처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관리해야 돼서 그거 재고 정리하느라 소모해야 된대요. 자, 방역. 원래는 수의병들이 해야 되지만 저처럼 특공연대나 그런 곳에 떨어져 있으면은 이걸 하게 될 텐데, 옛날에 하얀 연기를 뿜으면서 지나가는 자동차 있을 거예요. 영화 기생충 초반 부분 보면 한 사람이 방역기를 두고 하얀 연기를 뿌리는 거 보셨죠? 그걸 사람이 들고 해요. 저희가 직접 하죠. 방역은 4월에서 10월 이때 하는데 4, 5, 9, 10월 중 일주일에 2번, 6, 7, 8은 일주일에 3번을 합니다. 미쳤네? 석유 냄새 맡고서 죽겠다 야. 아침 7시, 저녁 6시에 이렇게 뿌리는데요. 원래는 위로 휴가를 줍니다. 근데 저희 연대장이 휴가 많다고 다 자르라고 해서 상점으로 주더라고요. 근데 중대장 바뀌고 상점도 안 주고 20번 할 때마다 전투 휴무로 바꿔준다고 하더라고요. 쉣! 방학기를 작동시키려면 엔진이 필요한데 휘발유가 들어가고 3에서 4리터 들어가고 약을 뿌리기 위해 약과 등유를 혼합해서 8리터가 들어가는데 겁나 무겁습니다. 방역을 하는 아침이면 일어나서 아침 저물을 방역으로 빠지고 밥을 먹고는 방역을 하고 보통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 이후 생활관으로 다시 돌아와서 정비하고 청소 후 잠시 샤워를 합니다. 그 후 일과를 하다가 저녁 시간이 되면 미리 당직사관님께 보고를 하고 미리 밥을 먹고 식사 집합을 안 하고 바로 방역을 하러 가서 또 같이 방역을 하고 샤워 후에 개인 정비를 갔죠. 사람들이 그 연기 자기한테도 좀 뿌려달라고 하는데 그거 위험합니다. 가끔 불이 붙기도 해서요. 약이 독하기도 하고 잘못 마셔서 의무대로 갈 수도 있으니 뿌려달라고 하지 마세요. 다섯 번째, 구급차 관리하기. 앰뷸런스가 한 대 있습니다. 중증 환자의 경우 앰뷸을 타고 가야 하기 때문에 앰뷸에 있는 물품들을 확인해야 되고 산소통이 잘 있는지 유통기한이 지난 게 없는지 다 확인해야 되죠. 여섯 번째, 외진 종합 및 보내기. 군의관님들이 야 이거는 병원 보내야 되겠다 하는 경우 국군병원으로 보내는데 저희는 매주 두 번 외진을 종합으로 하는데 저희 예하 땡 대대에 같이 종합을 해서 보냅니다. 이때 외진에 가는 인원들이 몇 명인지 종합 후 군수과에 차를 구하고 인사과에 선탑자를 구하고 각 간부님께 보고를 하죠. 가끔 저희도 따라갈 때가 있는데 그 경우에는 의료 폐기물 처리 때문에 갑니다. 의료 폐기물은 일반 쓰레기랑 같이 버리면 위험하기 때문에 병원에 위탁해서 버리죠. 이거 뭐 군대에서 많이들 해봤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날 모여서 갔는데. 신체 검사 종합하기. 상병 건강검진이나 전문의사 임관을 위해서 신체 검사를 할 때마다 그때마다 저희는 국군병원의 자리를 알아보고 신체 검사를 따로 예약을 합니다. 그 후 외진을 보낼 때 그때 신체 검사자들을 같이 보내죠. 신체 검사 결과는 저희랑 중대장들에게 날아가기 때문에 검사 결과를 따로 보고할 필요 없이 보내는 것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상병 건강검진은 반드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받아봅시다. 제가 있을 때 코로나 때문에 국군병원에 제한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다고 해서 꽤 애먹었었죠. 여덟 번째, 전입원 신병들 2등병 건강상담. 전입원 신병들은 항상 저희에게 거쳐가야 되는데 일과 시간에 의무실 오라고 한 후 의무실에서 활력 징후와 키, 몸무게 등을 재고 컴퓨터에 있는 문진표를 작성합니다. 그 후 군의관님과 상담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군병원에 정밀검사를 받게 하죠. 아홉 번째는 점검 받기. 매 분기마다 점검이 들어옵니다. 물품을 잘 관리하는지 컴퓨터에 있는 재고량이랑 일치하는지 앰뷸런스 잘 관리하는지 다 일일이 확인하는데 웬만하면 여기서 탁탁탁탁 다 털리죠. 진짜 깐깐하게 봅니다. 그 결과를 각 지휘관에게 보내고 어쨌든 사후 처리하고서 그건 다음 사진 찍어서 보고하라고 하기도 하죠. 죽겠어요. 그 외에 할 일이 있는데 너무 길어서 여기서 마칩니다. 아, 의무병은 훈련 안 받는다고 하시는데 그거 뻥이에요. 저 혹한기 유격 다 받고 PT체조 전준태 같은 거 했으니까 의무병도 훈련 안 받는다는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꿀 빨았네. 써랑설레 팬이 되어버려서 운전시 라디오처럼 계속 듣게 된 30대 후반 남자예요. 매일같이 개보건님 방송을 듣던 중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많은 운전병 이야기 중에 헌병대 운전병 이야기가 없지?
그래서 헌병대 운전병으로 전역한 저의 썰을 풀어보고자 그 글을 한번 써봅니다. 참고로 제 썰에는 비록 오래전 일이라 가물가물하지만 MSG는 전혀 참가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055 군번으로 육군 병장 만기 전역하였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 소주는 써서 못 먹고 맥주는 살짝 홀짝홀짝 축일 수 있는 알코올 쓰레기였지만 군대 전역 후 기본 주량 소주 3병이 돼버리는 이런 게 가능했던 그런 이유는 바로 헌병대 운전병으로 군 생활을 했기 때문이죠. 헌병대 운전병으로 생활했는데 소주가 3병까지 늘어나는 거는 뭐죠? 저는 다른 시청자분들처럼 군인가족 백이 있거나 주변에 군 생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군 그런 일반인이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을 마친 뒤 휴학 후 아무 생각 없이 반년 정도 놀다가 입대했죠. 제가 갔던 의정부 306 보충대에는 때마침 그날 입소한 사람들 대부분을 운전병으로 빼가는 거였어요. 여기서부터 제 상위 1% 군생활의 시작이었죠. 그렇게 신규들을 마치고 운전병 특기 교육소인 가평의 3야수교로 가게 되었습니다. 야수교에서 저는 운 좋게 대형 면허 특기로 빠지게 되었죠. 그렇게 행복했던 야수교 교육을 마치고 경기도에 있던 모 사단 헌병대로 배정받게 됩니다. 헌병이란 병과가 간 2등병인 저에게 너무 무섭게 느껴졌고 아 이제 정말 제대로 된 군생활이 시작이구나 나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후에 행복한 군생활이 펼쳐지는데 자대에 도착하니 인자 신추임원사분과 무섭게 생긴 선임들을 마주하였습니다. 다른 사단 헌병대는 모르겠지만 제가 속해 있던 사단 헌병대는 운전병들이 다 헌병대 소속으로 헌병병과 교육을 받아야지만 받을 수 있는 헌병대 기수까지 가라로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헌병대들은 이 기수로 입대 날짜가 같은 달이어도 기수가 위면 선임으로 대우해줘야 됐죠. 그래서 10월 군번이었던 저는 같은 10월 군번인 후임이 4명이나 더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형 면허 버스 운전병이었던 저는 헌병 특별 경호대 지금은 특임대 미니 콤비 버스 운전병으로 가게 되었죠. 그렇게 2등병으로 두 달 정도 군생활하던 중 어느 순간 엉덩이꼴 꽁지뼈 위에 피부에 종기가 생겼고 그거가 터지고 다시 부풀고 터지고 터지고 부풀고 터지고 반복하며 매일같이 전투복 바지를 피로 적시는 일이 수두로 빽빽해서 수도 통합병원에 가서 진찰하니 모 소낙염이라는 확진을 받고 수술 및 입원해서 두 달간 군병원에서 지내고 일병을 달고 다시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제가 복귀하니 다른 선임이 저 대신 특경대 운전병을 하고 있었고 때마침 모 연대 헌병 파견대 운전병 자리가 비어 있어서 제가 대신 후타로 들어가게 되었죠. 여기서 헌병 파견대란 제가 복무했던 모 사단은 직할 3개 연대에 헌병대 파견대를 두어서 그 3군데 헌병 파견대에서 자신들이 맡은 구역의 군사건 사고를 처리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행복한 군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헌병대 수사과 차량은 외부활동 및 군 범인들을 잡기 위해 최대한 민간인처럼 보이기 위해서 싸대 차를 끌고 다녔었는데 거기에 사복에 핸드폰 이게 바로 DP조 운전병 버전이었습니다. 제가 파견가에 있던 파견대는 타 대대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해 내무실 수사과를 꾸며서 그곳에서 생활했죠. 거기에다가 파견대에서 따로 관리하는 외부로 갈 수 있는 쪽문도 있었고요. 파견대에는 병사는 3명, 간부는 수사관 중사 1명, 파견대장 준이 1명 이렇게 5명이 함께 근무했습니다. 근데 간부들은 직업군인이지 않습니까? 5시면 퇴근해야죠. 5시 되면은 그들은 퇴근하고 파견대에는 병사 3명만 덩그러니 남습니다. 완전 자유입니다. 게다가 저희 군생활은 타대대에 있고 간부들은 8시 돼서나 오기 때문에 저희는 점호라는 것이 없었고 정말 너무나도 자유로운 생활을 누볐습니다. 첫날 저녁 선임이 저 왔으니 화장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선임이 저에게 핸드폰을 달라고 하고 어디론가 전화합니다. 네 사장님 여기 현파대인데요 족발보쌈 반반 세트랑 오시면서 대꾸리 하나요? 파견대에서는 저희가 관리하는 쪽문이 있었고 옛날 선임들이 그 쪽문으로 족발, 치킨, 탕수육 등등을 가게 사장님들도 군인 병사라는 걸 알면서도 부탁하면 소주 대거리를 한 병씩 갖다 주셨죠. 그렇게 매주 주말마다 술 파티가 시작되었는데 제 군생활은 운전병이라 맨날 밖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힘들만한 일은 없었습니다. 게다가 핸드폰까지 들고 다니니 문득 드는 생각이 내가 군인 맞나? 라는 생각이 종종 들었죠. 외박 갔다 올 때도 양주를 구매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쪽문으로 후임을 불러서 양주 넘겨주고 위병소로 다시 가서 부대 복귀하고 그랬습니다. 거기다가 헌병대 수사관들이 부대 내에서 힘이 있다 보니 여기저기 식사를 많이 얻어먹고 나는데 저희도 그곳을 다 따라다니면서 수도 없이 많은 별미를 먹었죠. 오히려 민간인이었을 때 못 먹어본 것까지 군대에서 맛을 봤습니다. 그래도 수사과 운전병이다 보니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새벽에 운행을 나가곤 했는데 저는 그것조차도 힘들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어요. 솔직히 사복 입고 핸드폰 들고 운전만 하는데 힘들 게 뭐가 있습니까? 거기다가 운행 일과 중 반은 차에서 대기하고 그 당시 제 핸드폰엔 RPG 게임의 모든 아이템을 다 모을 정도였죠. 저희의 꿀 생활에 또 한몫해 주었던 건 저희 사단만인지는 모르겠지만 헌병대 수사관들이 자신들의 진급 점수 반영 중에 첩보라는 게 있었는데 첩보는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간부, 병상의 잘못된 행동을 적어서 보고하는 것으로 아주 사소한 것까지 보고하는 겁니다.
그런데 수사관이 이 첩보를 자신들의 활동을 하지만 주로 어디서 얻냐? 파견된 병사들에게서 얻었습니다. 첩보 5건은 치킨 한 마리 이런 식으로 저희들과 거래를 했죠. 게다가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정말 꿀이라고 생각했던 건 바로 훈련 열애였어요. 우리는 군대 2대 훈련인 혹한기와 유격 훈련. 저는 파견대 가기 전 2등병 때 혹한기 한번 받아보고 그 이후로는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혹한기 훈련은 파견 대장님 모시고 따뜻한 데에서 있다가 가끔 훈련하는 병사들 있는 곳으로 가서 수다 떨고, 유격 훈련 같은 경우 파견 대장님이 제가 부재시 사건이 터지면은 지리를 잘 알고 있는 운전병이 없었기 때문에 두 번 다 빼주셨었죠. 저는 솔직히 말해요. 친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누구 군생활이 제일 힘들다, 누가 힘들었다 뭐 이런 논쟁을 벌일 때 제 이야기 나오면 전 당당하게 말합니다. 나 군생활 개꿀 빨았어. 저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만약 제 글이 유튜브에 올라간다면 수원 애경백화점의 폭발물 사건, 수사관이랑 잠복해서 탈영병 잡은 썰, 전국 군 사건 일지에 올라오는 골 때리는 사건 모음 등 제가 알고 있는 헌병대의 재미난 이야기들, 사건들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읽는 내내 머릿속에 봤었던 드라마인 넷플릭스의 DP가 계속 떠오르네요. 뭔가 군생활이지만 뭔가 꿀 빨았다고는 할 수 없는 뭔가 그런 바쁜 일정을 소화하면서 그러면서 사회와 어느 정도 섞여 있으면서 사회인 같은 그런 것들이 섞여 있으면서 그런 이런저런 약간 낭만 같은 것들이 느껴지는. 근데 솔직히 술을 맨날 먹은 거는 안 되지. 나랑 연배가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지. 30대 후 나랑 동갑인 것 같은데 8호 소띠예요? 8호 소띠들이 일을 잘해. 여튼 정말 재밌는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 다음에 이런 글 써볼게요 라고 해주셨던 이야기들, 그날도 23.5도로 집중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온도로 맞춰놓은 뒤 글 적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미스터웅님. 시간 19살이었던 2013년 10월, 수영선수였던 저는 초중고 시절 힘들게 했던 수영을 더 이상 할 생각이 없어서 대학 진학을 하지 않고 매우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저랑 같이 수영을 하면서 동거동락하던 친구도 대학 진학을 하지 않았는데 졸업 후 시간 낭비하지 말고 군대나 빨리 갔다 오자고 저를 꼬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의 절반은 힘들게 살았는데 20대 초반의 인생을 또 그렇게 힘들게 살기는 싫어서 싫다고 거절을 했죠. 그러자 그 친구는 야 해군 가면 개꿀 빤다면서 저를 꼬시는 겁니다. 그 당시 저는 군대에 관해서 아무런 지식도 없었고 그냥 입대하면 육해공 중에 자신이 원하는 거 골라서 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의 진짜 속사정은 UDT 실 입대가 진짜 목적이었죠. 혼자 가기 외로워서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계속 해군에 가면은 개꿀 빤다면서 일주일 내내 꼬시는 겁니다. 제가 수영선수인지라 해군에 가면 확실히 군생활이 쉽기는 하겠다고 생각을 하였고 집에서도 졸업하고 군대부터 갔다 오라고 자꾸 잔소리를 해서 그 친구에게 알겠다고 하였고, 그 친구는 오늘 당장 입대 지원서를 작성해야 3월달에 군 입대를 할 수 있다며 학교가 끝난 후 PC방에 가서 그 친구가 하라는 대로 온라인 지원서를 다 작성 후 프린터한 지원서와 다른 추가 서류, 생기부와 병원 진단서 등을 필요하다고 하길래 이틀 동안 필요한 서류와 지원서. 야 하지마. 너 이거 이 정도로 네가 그 뭐 지원서하고 이런 거 쓰고 있었으면 알았지. 뭘 몰랐다고 또 구라치고 있어. 또 말이 되냐. 생기부하고 병원 진단서하고 다 떼어가지고 필요한 서류 갖춰가지고 가서 면접 보는데 이 미친. 완료하여 친구에게 주었죠. 그 당시까지도 저는 군대에 대한 아무런 지식, 아 진짜 와 씨 군대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 없었다는 프레임으로 갔다가 진짜 와 이거 베이스로 깔고 가니까 이거 말이 되니까 또 읽어주긴 하겠다 내가. 아유 아무런 지식이 없었고 원래 이렇게 다들 가는 줄 알아서 아무 이런 의심 없이 그랬던 거였죠. 뭐 아무런 지식이 없었다면은 뭐 다른 사람도 다 이렇게 해서 군대 간다 싶었으면 그랬을 수 있겠다. 그리고 친구가 그 당시 책의 표지를 보지 않아 기억은 안 나지만 내용 자체는 중학생 수준의 문제가 나오는 책을 공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군대 가는데 공부도 해야 되냐고 묻자 야 원래 꿀 빠는 곳은 가기가 어려워 조금만 고생해봐 라고 했는 겁니다. 아무런 의심 없이 저는 공부를 했고 필기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군대 가는데 필기시험을 왜 봐? 당연히 필기시험을 합격했고 이걸로 끝인 줄 알았는데 아 진짜 운동만 했나봐. 진짜 리얼 아무것도 안하고 운동만 했나봐.
당연히 필기 시험에 합격했고 이걸로 끝인 줄 알았는데 친구가 갑자기 실기도 있다면서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꿀 빨겠다는 생각에 잡혀 있어서 저는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고 아 진짜 죽인다.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은 게 몇 번이야. 야 너 집 어디야 사기치게. 이 개 같은 거 어디야 이거. 수영 선수였던 저에게 실기는 3km 달리기 빼고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3km 달리기 만점이 12분 30초 이내였는데 저는 12분 50초로 나쁘지 않은 결과를 냈고 턱걸이 25개, 윗몸 일으키기 102개, 파급피기 108개, 50m 자유형, 평영, 이병 다 만점. 친구도 저와 비슷한 실기를 기록했죠. 미쳤네. 그냥 로봇이네. 이제 면접이 남았는데 당연히 이런 개고생을 하고 떨어지면 빡칠 것 같아서 UDT 씰이 뭔지도 모르는 저였지만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바로 입대하여 힘들 텐데 괜찮겠어? 이런 면접관님들의 질문에 마음에도 없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싶다며 구라를 쳤습니다. 아니 UDT 씰이 아무리 특전사고 그렇지만 무슨 뭐 일반 무슨 회사도 아니고 뭐 유령 회사처럼 꾸며놓고서 뭐 그렇게 해놓고서 뭐 어디 소속인지도 모르게 그렇게 밝히고서 그렇게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 딱 봐도 아니면 UDT 씰이 뭔지를 아예 몰랐다는 가정이면은 가능한 이야기야 이건. 또 UDT 씰의 특성상 수영 선수들이 입대 후 훈련도 잘 소화하기 때문에 좋게 봐주셨었습니다. 그렇게 최종 합격을 하여 친구와 저는 3월에 입대했고 지옥주를 포함한 지옥같은 훈련을 버텨내며 임관하였고 친구와 저 둘 다 의무복무만 채우고 전역을 했습니다. 그 당시 입대 후 고생이란 고생은 다한 친구를 죽이고 싶었지만 좋은 사람도 여러 만나고 잊지 못할 추억거리가 많이 생겨서 지금 좋은 추억으로 남기고 있지만 만약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아킬레스를 끊어서라도 공익으로 빠질 겁니다. 퇴교를 하지 않은 이유는 그 당시 가오에 찌들어 있어서 퇴교할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한데 이거 제가 유튜브에다가 만들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댓글에다가 UDT였다는 증거를 전역증이라도 까세요. 이거 진짜 개 말도 안 돼. 이 무슨 UDT가 무슨 뭐 동네 뭐 UDT씨 뭐 그 사람 뽑는 게 무슨 뭐 천막 쳐놓고 아무것도 안 써있고 그냥 면접 아 힘들 텐데 괜찮겠어요? 막 뭐 이러고서 막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UDT 그 뭐 본부 이런 데 해군 본부 이런 데 가서 거의 뭐 UDT씨 뭐 특수작전부 막 이런 데 가가지고 저 뭐 면접 보고 막 그런 걸 텐데. 야 요즘에 써랑썰레 게시판에다가 누가 알바생 심어놨냐? 써랑썰레 하루에 3개 이상 써주시고요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뭐 믿기 힘들어. 진짜 내가 웬만하면은 진짜 이런 거 그냥 걸렀을 거야. 근데 군대 얘기는 말이 안 될수록 진짜란 말이야. 이건 팩트야. 말이 안 되고 개소설일수록 진짜일 가능성이 커. 그래서 또 이게 읽고 끝까지 읽고 이게 기록으로 남기려는 거야 또. 제가 UDTC를 진짜 좋아해요. 왜냐하면 저 옛날에 그 나 스킨스쿠버 알려주시고 그런 분들 전부 다 UDTC 출신들이거든. 제 CL 출신 분들만 진짜 옛날에 고등학교 때부터 해가지고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 왕래하고 계속 연락하고 같이 다이빙하고 맨날 그러고 다녔어요. 아니 저는 UDTC를 안 가죠. 못 가. UDTC는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그렇게 뭐 그냥 입대한다 그래서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UTC는 들어가서 체력이나 이런 거 딸려서 그러니까 자기가 의지는 있어. 의지는 있는데 체력이 안 되면 떨어져. 뭐 다음에 못 써. 자기가 체력은 되는데 의지가 안 돼. 아, 못 하겠습니다. 종치고 나가는 거. 떨어져. 못 써. 의지하고 정신력하고 체력이 둘 다 돼야 돼. 그래야 버티는 거야. UDT는 우리나라에서 진짜 완전 그냥 맨 앞에 있는 그냥 특수부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UDT실은 그 유튜버 하시는 분들 중에 그 운동 그런 유튜브 하시는 분 제가 딱 집어서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겠지만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도 UDT 출신이시죠. 그분 UDT 그거 봤어? 공유에서 이 봉 잡고 양발로 갔다가 밸런스 코어로 갔다가 밸런스 맞추면서 이러면서 윤겔라 하는 거 봤어요? 스쿼트 하는 거? 공 위에서 스쿼트 하는 거? 그 UDT 그 재밌는 그런 것들이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어요. UDT에 대한 그런 특수부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조금 있는 사람들은
관심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지금 학생이거나 아니면은 젊은 나이에 아, 나 인생에서 내가 한번 특수 나도 체력도 되고 운동도 좀 하고 피지컬도 괜찮고 이러니까 한번 가볼까 좋은데 한번 시도해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UTTC 한번 보세요. 저는 특수부대 가는 거 진짜 추천해요. 군대 멋있게 한번 갔다 오고 보통 운동한 친구들이 특수부대 많이 지원해요. 저 제 친구들 중에서도 옛날에 같이 유도하다가 선수 그 하고 싶어가지고 그쪽으로 좀 빠지고 이런 애들 몇 명 보면 지들끼리 뭐 그 특수부대 간다고 막 가고 막 특전사 가고 막 해병대 수색대 막 자원해서 가고 막 이런 애들 막 있거든. 그런 거 보면은 운동한 친구들이 좀 특수부대 가는 거 좀 좋아해. 멋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또 간지가 나기 때문에 아 물론 지원을 했던 징병으로 나라에서 필요하니까 우리가 날짜 정해서 강제로 가던 어쨌든 1분 1초를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군 생활을 하고 계신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너무 거짓말 같은 썰인데 군대의 썰은 약 너무 거짓말 같으면 완벽한 사실이라는 그런 방정식이 있거든요. 그 처음에는 유니티 실인 줄 모르고서 지원했다가 나중에는 알면서도 그냥 가오를 위해서 계속 다녔다라는 그 뜻인 것 같아요. 그냥 처음에 친구한테 속아서 그냥 일반 해군인 줄 알고 갔는데 알고 보니까 특수부대였다라고 이렇게 그냥 글을 예쁘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그리고 국군장병 여러분들 항상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 고생들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보고영 재밌게 유튜브를 보고 있는 투수입니다. 유튜브를 보면 퇴근하다가 파견을 나간 썰이 나와 순간적으로 삘받아 저도 이런 경험이 있어 적어봅니다. 이발병이 무슨 파견이야 하실 수도 있고 증거도 없기 때문에 최대한 자세히 설명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지금은 다시 부활한 걸로 알지만 해군은 이발병이 사라졌었어요. 저희 주임원사님이 알려준 바로는 어느 해병대 부대 외부의 미용사분을 부대에 모시고 이발을 했다는 게 알려져 다른 부대에 항의를 했고 그의 국방부는 이발비를 만 원씩 줄 테니 부대 밖으로 나가서 이발하고 오라는 지침이 내려왔고 자연스럽게 이발병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문제는 해군은 해외로 파병을 나가거나 미용실이 없는 섬에서 근무하기도 하는 거였죠. 제가 파견을 나간 곳은 이발병이었던 병사가 제대한 미용실이 없는 섬이었습니다. 이발병이 지원하지 않으니 더 이상 이발병이 들어오지 않았고 외부에는 미용실도 없으니 병사들 머리를 처치할 방법이 없었던 거죠. 파견은 상병 초쯤 매우 갑작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전날 당직이라 비번을 하루 꽁으로 먹은 저는 신나게 핸드폰을 받으러 가는데 주임원사님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야 디수야 너 파견 나가야 되겠다. 잘 못 들었습니다. 전 제가 입대를 하고 파견을 갖고 갈 거라고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고 있었기 때문에 당황스러웠지만 그래도 밖에 나갈 수 있고 섬과는 비교가 불가능한 대대의 PX와 땅땅치킨이라는 신문물을 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재밌는 경험이겠다 싶었죠. 땡땡섬 알지? 네 알고 있습니다. 들어갔다 나오면 사람이 악마가 된다는 소문이 도는 후반기부터 들어온 곳이었죠. 거기 이발병이 없어가지고 우리 함대 보험된 섬에서 돌아가면서 거기로 이발병을 파견 보내주게 했는데 그게 우리 차례야? 아 그러면 언제 가면 됩니까? 다음 주 월요일. 그 파견 날짜가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알려준 날이 금요일이니까요. 3일 뒤에 파견을 나간다는 게 크게 당황스러운 건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저희 다음 주에 화요일 날 대대장님 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바로 화요일에 대대장님이 오시기로 한 거였고 더 큰 문제는 저 어제 당직이라 오늘 비번입니다. 다음 당직이 일요일인데 당직 서고 나갑니까? 응. 해맑게 대답해주는 주임원사님이 그렇게 미워 보일 수가 없었죠. 아 그리고 애들 이발이 좀 안 돼 있던데 대대장님 오시는데 그것도 다 하고 나가야 되겠지? 시간이 토요일밖에 없는데 35명을 하루만에 다 자르란 말씀이십니까? 일요일날 당직 서는 사이에 월요일 당직자랑 교대해서 자르면 되잖아. 오늘 청소하기 전까지 잘라야 되고 그게 미리미리 다 잘라놓지 그랬어. 이게 무슨 막말입니까? 미리 자르면 대장님 오는 기간 동안 머리가 싹 다 자라는데 최대한 늦게 자르라고 한 건 지였으면서 주말에 핸드폰 하면서 쉬고 있을 후임을 불러다가 당직을 잠깐 세우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일과 끝나고 쉬는 시간에도 이발을 하라뇨.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까라면 까야 되는 게 군대인데 핸드폰을 받고 온데 주임원사님이 방송을 켰습니다. 알림! 이발! 희망자 이발실 보고! 월요일 확인 후! 이발이 안 된 인원은 벌점이다! 양식 따위는 무시하는 방송 후 저는 저를 안쓰럽게 보는 후임과 당직사관을 뒤로하고 이발실로 가 이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토요일은 아침을 먹자마자 이발을 시작해서 하루 종일 이발하고 일요일은 당직을 교대하자마자 이발을 했죠. 그렇게 저와 후임을 갈아넣은 이발은 일요일 오후 2시에 막을 내렸고 저는 월요일 오전 밤을 새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부대에 나섰는데 지금 비 내리고 바람도 불고 그러는 게 아니겠습니까? 육지에 위치한 대대로 가서
하루를 보내고 파견지로 향해야 되는 코스인데 육지로 가는 배가 고속 여객선이라 좀 작은 배라 가지고 비가 내리거나 바람이 불면 결항이 되는 일이 잦았죠. 안 돼! 내 개고생이 이렇게 물거품이 되면 안 돼! 왜 그러냐면 결항되는 기간 동안 머리 자르면 됐는데 지금 잠도 안 자고서 근무 바꿔가면서까지 계속 섰는데 그게 아깝다 이거죠. 다급히 전화를 돌렸더니 다행히 배는 정상 운행한다는 소식. 아 다행이다, 오늘 출발하는구나. 비 오는 날 바다 한번 구경해볼까? 배에 앉아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를 잠시. 세상에나, 파도가 창문 밖에서 노크를 하더라고요. 출발한 지 30분 만에 속을 다 개워낸 저는 밤을 샌 피곤함에도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열곡절 끝에 인솔 간부와 대대로 온 저는 늦은 점심을 땅땅 치킨으로 때웠고 그대로 제게 배정된 독방 침대에 몸을 던져 밤샘과 배멀미에 누적된 피로로 곧바로 잠에 들었죠. 내일 다시 배 타겠지? 내일의 엿됨을 미래의 저에게 맡기고 꿀잠을 자던 그때 갑작스러운 사이렌 소리에 잠에서 화들짝 깨버렸습니다. 제가 자던 건물은 아니었지만 창문 바로 앞 침대에서 잤고 잠귀가 밝은 편이었기 때문에 깨어난 거였죠. 훈련만 알아듣고 뒤의 내용은 모르겠지만 훈련을 하는 상황이라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아 무슨 10시에 훈련이야. 시간은 밤 10시. 대대는 뭔가 달라도 다르다 생각하면서 다시 잠들려 했지만 한 번 깬 잠은 다시 오지 않았고 다음날 그 섬으로 들어가려 탄 배는 마치 버스처럼 중간중간 다른 섬을 점거하거나 다시 출발하면서 조금 신기한 배였습니다. 그리고 곧 도착 알림과 함께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고 밖으로 나와 섬을 본 순간 제가 든 생각은 여기에 사람이 살아? 제가 자대에 도착했을 때 처음 한 생각이 여기 군부대가 있어? 였는데 여기는 그거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민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 설마 잘못 온 건가 싶어서 두리번거리면서 배에서 내리니 쫙 멀리 군복을 입은 준이와 병사 한 명이 눈앞에 보였죠. 어서 오느라 힘들었지? 아까 전 그 주임원사님이랑 다른 분입니다. 원래 주임원사님과 준이님들은 목소리가 다 이래요. 일단 부대로 가자! 점심 안 먹었지? 그렇습니다. 부대는 상당히 열악했습니다. 생활반과 당직실, 식단과 조리실, 이 모든 것이 긴 1층 건물 하나에 싹 다 다 몰려 있었고 체단실과 이발실은 계단을 올라 언덕에 올라가야 했죠. 따로 빼놓은 점심을 먹고 짐을 놓으려고 반쯤 창고로 쓰이는 듯한 빈 생활관에 오니 갑자기 이 부대의 병사들이 우르르르 찾아와서 과자랑 막 음료수 같은 것들을 막 건네주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 PX 물건이 이거밖에 없는데 내일 PX 보급되면 냉동 사드릴게요. 머리 어떻게 길게 좀 못 자를까요? 투블럭으로? 바로 뇌물이었습니다. 어떻게든 머리를 길게 유지하고 싶은 병사들의 발악이었죠. 얼마나 간절히 저를 바라보는지 저는 차마 그들의 부탁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절대 뇌물에 넘어간 게 아닙니다. 아마도요. 예, 뭐 해드릴 수 있는데 간부님들한테 혼나도 저는 모른 척할 겁니다. 그럼요. 이발은 언제부터... 바로 하시죠. 잠시 기다리세요. 짐만 챙기고 대충 2시 30분부터 시작해서 5시까지 6명 정도를 투블럭으로 잘라준 뒤 저녁을 먹고 침대에 앉아 손발톱을 자르고 있을 때 갑자기 퍽 하더니 형광등이 꺼지고 우당탕탕우당탕탕탕 사람들이 막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쏘쏘 훈련인가? 하면서 생활반 문을 열었는데 아이고 큰일났네. 해탈한 듯한 목소리로 욕을 하며 지나가는 병사 하나를 붙잡고 물어봤습니다. 저기 무슨 일입니까 이거? 아 별거 아니고 정전이에요. 금방 전력 돌아올 거니까 편히 있으세요. 금방 돌아올 거예요. 그렇게 별 대수롭지 않게 말하고 자기의 생활반으로 들어가는 병사를 보며 저는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정전이라냐? 번개가 치거나 비도 오는 게 아닌데 와 이발병 파견만 해도 보고형 써랑설레 올리겠는데 이런 이벤트를 챙겨주네. 다행히도 저는 이 부대 사람이 아니었기에 후속 조치 걱정할 것이 없어 할 수 있는 생각이었죠. 우리 부대가 섬 중에는 사기꾼이야! 라고 하시던 주임원사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2박 3일로 이발을 한 뒤 저는 후임들의 까까를 들고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이발병으로 입대해서 별의별 일을 다 겪었었던 것 같아요. 물개는 귀여워님께서 올려주신 써랑설레였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군대에 있을 때 이제 여러 보직을 갖고 있었는데 이발병 선임이 있었는데 선임이 누구한테 줄 사람 없다고 저한테 그냥 줘가지고 저도 깍새 해봤던 경험으로 제일 좀 불쌍한 게 휴가가 없습니다. 그 두 번째로 개인정비 시간이 아예 없어요. 다른 사람들 샤워하고 개인정비하는 그 시간에 머리들을 자르거든. 업무 다 끝내고 왔는데 이따 머리 잘라줘 그래서 또 머리를 또 잘라서 하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일 하루를 잡아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깎는 이런 행위를 한다 그러면은 차라리 좀 덜할 텐데 저희 부대 같은 경우에는 깍새가 정규보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물려 내려오고 머리 깎을 줄 아는 사람들이 깎고 뭐 결국에 나중에는 저도 애들 머리 깎아주다가 더러워서 보고하고서 안 깎았습니다.
제가 깎는 것보다 애들이 본인들이 깎는 게 더 낫다고 합니다. 그냥 본인들 각자 개인 위생 개인이 챙기는 걸로 하고 서로 깎아주는 걸로 하고서 이발병은 저거 안 하겠습니다. 총무관이 뭐 애들이 알아서 한다 그러면 그렇게 해. 서로 얼굴 쳐다보고 발이 깡들고 에이 2등병들은 2등병들끼리 1병은 1병들끼리 지들끼리 그냥 동기들끼리 계속 쳐다보고 머리 깎아. 그 고충이 많아요. 옷도 맨날 빨아야 되고 그 막 할 게 많아. 그러니까 그냥 이발병 그러면 머리만 깎고 끝날 것 같은데 이거 도구들 머리카락 때문에 껴가지고 안 켜지거나 막 전부 소지하고 그거 전부 닦고 관리하는 거 기름치는 거 그리고 애들 머리 깎아주고 나면은 내 옷에 전투복에 활동복에 머리카락 다 박혀. 내가 누워서 과자를 먹고 있던 텔레비전 보려고 잠깐 이렇게 앉아있던 뭘 하던 어딘가 간지럽고 따가워. 이렇게 보면은 머리카락 같은 게 이렇게 박혀있어. 그리고 되게 신기한 건 살에 박혀요. 그 머리카락 자른 게 살 속에 막혀 있어. 어딘가 뭔가 불편한 것 같아서 이렇게 보면 시커멓게 연필심 같은 게 이렇게 들어가 있어. 머리카락이 꽂혀 있어. 살에 막 박혀. 손가락 끝이나 이런데. 이발병도 하나의 그냥 뭐 쉬어가는 그냥 뭐 중간중간에 맞는 그런 보직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너무 전문성이 요구되는 그런 보직이라 다른 부대들에서도 다 이발병은 다 사회에서 좀 공부한 사람들이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오늘 이발병의 대모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